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0일 오전 8시 44분입니다. 오늘 새벽 5시에 기자들과 싸우는 황영웅 팬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더니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시청하시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를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병으로 투병 중인 저희 부부는 선생님이 전해 주시는 말씀에 속이 시원합니다. 언론의 언폭들을 막아야 됩니다. 황영웅님께 잔인하게 퍼붓는 언폭 기자들에게 노래 들을 권리를 빼앗긴 우리가 똘똘 뭉쳐서 팬심의 목소리로 혼쭐을 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마녀 사냥을 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무슨 원수가 졌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국민의 보고 들을 자유까지 앗아가는지, 중병으로 투병 중인 우리 부부도 황영웅님의 노래로 위로를 받고 있다가 지금은 음폭으로 데려 죽을 만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황영웅님도 우리도 함께 힘을 내서 지금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리라 란 말에 희망을 가집니다. 중병으로 부부가 같이 투병 중인데 황영웅의 노래로 위안을 받다가 요사이는 그 노래 들을 자유도 빼앗기고 오히려 언론의 폭력, 언론의 언어폭력으로 더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것보다 더 실감 있는 말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나이 올해 70. 선생님 말씀에 눈물이 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지한 노인들이 아닙니다. 너무 방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한 우리들입니다. 무지한 노인들이라니요. 우리에게도 이러니 아무 백 없고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안 되겠지요. 정의는 약자 편입니다. 광주에 사는 할머니입니다. 이 댓글들을 읽어보면은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 댓글들이 저 이야기보다 훨씬 더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 그 이야기가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오고 가슴에서 나오니까 이 머리로서는 기자들 글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한 분, 음폭의 시대에 중립을 지키시며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아닌 죄인처럼 사는 분들이 많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이날의 잘못된 언론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주 씨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살아있는 매일이 감사한 날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을 매개로 이루어진 여기는 사랑과 정의를 열망하는 공간입니다. 불의의 화가 많이 나시지만 슬기롭게 마음 잘 다스리며 지내시죠. 그래야 영육이 건강하지요. 오늘도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에리 씨는 기자님들께 묻고 싶어요.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자 하는 황영웅님을 깎아내리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나요? 선함 끝은 행복이고 남을 괴롭히는 악을 추구하면 곧 인생 멸망이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반성하고 기자들이 자숙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조갑제 선생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댓글의 상당수는 자숙해야 할 사람은 황영웅이 아니고 기자들이다. 나쁜 글을 쓰는 기자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숙하라, 반성하라 하는 말은 이게 남의 양심에 공격을 퍼붓는 이야기입니다. 자숙과 반성은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양심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죄 광고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에 위반됨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드러나왔던 사죄 광고가 신문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황영웅 가수에게 자숙하라, 반성하라 라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 위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황영웅 씨는 사과를 두 번이나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결승전에 나가면은 1등이 거의 틀림없고 상금 6억 원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그 등을 향해서 계속 칼을 꽂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한국일보 기자, IMBC 기자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거야말로 2차 가해죠. 자숙해야 할 사람은 이들 기자입니다. 이들 기자야말로 잠시 한 몇 달 동안 붓을 꺾고 펜대를 놀리지 말고 어디 저 바닷가에 가든지 산중에 들어가서 그동안 자기가 썼던 기사를 다시 읽어보면서 이게 과연 사실에 부합하느냐, 공정하냐, 이걸 읽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를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시간을 가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영웅은 자숙을 충분히 했고 자숙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인데 황영웅에게 자숙하라고 한 기자들이 이제는 자숙의 증거를 보여줄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이원이라는 분은 선생님 항상 옳으신 말씀과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 사회가 착하면은 바보 취급당하고 없으면은 무시당합니다. 황영웅 복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팬들이 바로 자신들의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들의 마음에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어머니들의 외침과 절규를 몰라주는지 안타깝습니다. 황영웅에게 수많은 어머니들이 그의 노래를 듣고 위로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심리치료사 보배 같은 존재 황영웅입니다. 제발 더 이상 이 사회가 필려는 꽃을 꺾지 말아야 합니다. 치미는 화를 오늘도 스스로 달래봅니다. 이건 이 글은 정말 관점이 새롭습니다. 황영웅을 몰아세우는 그 젊은 기자들의 어머니가 황영웅 팬이다. 어머니를 욕하고 있다. 당신들은 어머니를 욕하는 폐륜하다. 이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필명을 알 수 없는 분이 남긴 이 댓글은 짧지만은 날카롭습니다. 기자들이 판사인 나라인가? 의 없습니다. 판사도 벌금형 내리면서 평생 노래나 직업 갖지 말아라 하나요? 조갑재 선생님, 오늘도 정확한 평론 말씀 감사드립니다. 기자들이 판사인 나라인가? 의의가 없습니다. 판사도 벌금 내리면서 평생 노래나 직업 갖지 말아라 하나요? 세상에서 이런 집단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직업을 당이 정해주는 곳입니다. 휴전선 북쪽에 있죠.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로 국민들을 위로하고
행복한 나날을 선물하는 황영웅님, 잘 되는 게 배가 아픈가요? 본인 가족이라고 해도 그런 음폭으로 한 사람 인생을 밟을 수 있을까요? 기자들 자숙하길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조갑재 선생님 방송 보는 걸로 시작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노래를 100번은 더 듣고 있답니다. 남편은 저보고 빠져도 많이 빠졌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무시하고 늘 영웅님 노래를 듣고 지낼 겁니다. 맞아요. 경옥씨입니다. 맞아요. 음폭이라 기사 올린 기자. 음폭이라 기사 올린. 그러니까 음폭 기사를 쓴 기자 체포해 주세요. 그리도 기사 거리가 없을까? 황영웅 문신 올린 것 즉시 내리시오. 행동 개시 안 할 시는 단호히 법적으로 할 것임. 조갑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황영웅 노래로 하루하루 위로를 받으며 암 수술 후 후유증을 치유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황영웅을 보지 못한다는 뉴스에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악질적 음폭보다는 선행하며 살아온 황영웅의 착한 마음이 내 마음에 더 훨씬 와 닿습니다. 100년 아니 1000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진짜 보석이 나타나니 그게 배가 아프고 시기하는 놀부심보 악질적인 악인들이 돌던지고 흙탕물에 처박아 아주 매몰시키려 하는데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은 찾아옵니다. 가여운 우리 보석 황영웅 어서 빨리 그 예쁜 미소 지으며 노래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더 속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음폭 피해는 몇 배 몇천 배 더 나쁘다는 것을 이젠 우리 팬들도 당하고만 있지 말고 속내를 드러내 외침을 해야 합니다. 강하게 안 나가니 팬들이 바보인지 아나 봐요. 짖는 게 한 번 더 쳐다본다는 말 가만히 있으니 바본 줄 아나 봐요. 우리도 소리 지르고 반항하고 대들어야 정신을 차릴까요? 겁도 없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흔들고 있는 기자들 자자손손 죄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한 만큼 복을 받기도 하고 죄를 받기도 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네요. 기자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모르고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황영웅을 나무라는 언론 기자들, 당신들은 인생을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시나요? 묻고 싶습니다. 뭐 묻은 인간이 뭐 묻은 사람을 흉보는 꼴입니다. 최고의 지식인이라는 음폭 기자들, 제발 자숙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보배가 탄생되었는데 그야말로 보석을 밟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정말 구구절절 오른 폐부를 찌르는 글입니다. 이 글을 기자들이 보면은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